사람의 입냄새로 폐암을 조기에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숨을 내쉴 때 나오는 가스를 감지하는 센서와 이를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결합한 전자코 기술인데, 앞으로 위암 조기 진단이나 건강 다이어트 등에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김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암은 보통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3~4기에 발견돼 사망률이 70%를 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70~80%에 이릅니다. 다만 폐암은 초기 통증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쉽지 않았는데 사람의 입냄새를 가지고 이를 가능케 할 기술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숨을 내쉴 때 나오는 가스, 즉 300여 가지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센서를 통해 감지하고 이를 다시 인공지능으로 폐암 환자와 정상인 간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해서 고위험군을 가려내는 겁니다. 사람의 코처럼 냄새를 맡고 이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이른바 전자코 시스템입니다. 폐암 환자가 갖고 있는 300가지 넘는 휘발성 유기화물이 나오는데요. 이건 정상인이 갖고 있는 거랑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기계학습법으로 그걸 구별해내는 기술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폐암 환자와 정상인에게 200차례 적용한 결과 정확도는 75% 수준. 실제 임상에 쓰려면 이를 90% 이상으로 높여야 하는데 센서 성능 개선과 데이터 축적이 관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별하는 검사인 만큼 민감도와 특이도 모두 지금보다 상당히 개선된 약 한 90% 정도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X선이나 CT 검사에 비해 간단하면서 방사선 노출 위험이 없고 비용 부담이 적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전자코 시스템은 또 호흡가스 반응을 이용해서 운동 전후에 체지방이 얼마나 탔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등에 필요한 적정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이 시스템을 폐암은 물론 위암의 조기 발견, 수술 후 모니터링, 일반인 건강관리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